awards for excellence in acting in miniseries will be presented by Mr. Lim Siwan and Ms. Che Jong-an. Hello, Lim Siwan. 발음이 꼬여가지고요. 다시 한번 할게요. 안녕하세요, 임시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최정환입니다. 네, 선배님,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을 가수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봐왔고 또 응원해왔고 그런 분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런 자리를 가지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역시 요즘에 배우 이렇게 젊은 배우들을 보면서 눈에 유독 띄는 배우가 임시환이셨거든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 함께 작품을 해보고 싶다, 예,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. 네, 저도 꼭 같이 한번 해보고 네, 싶습니다. 꼭 같이 그리고 해요. 제가 선배님을 만난 김에 선배님이 가수랑 연기를 같이 하셨잖아요. 저도 역시 가수와 연기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제가 선배님을 만나 뵈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가수와 연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네, 효율적으로 병행을 할 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었거든요. 되게 힘드시지 않아요? 아, 뭐, 물론 쉽지는 않죠.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접었습니다. 그래서 저런 대답이 나오실 줄은. 네. 그래서 접은 지 꽤 됐고요. 그래서 연기로 네,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. 근데 시환 씨는 지금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재능이 있으시니까 일단 두 마리 토끼를 다 갖고 가세요. 네, 한번 열심히 네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선배님의 명쾌한 해답 감사드립니다. 아,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요, 네, 올해는 진짜 대한민국의 남심, 여심을 많이 흔들었던 것 같아요. 많은 배우분들이 오늘 후보를 보니까 다 그런 분들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. 보셨죠? 네, 그렇죠. 자, 그럼 먼저 여심, 남심을 울렸던 중편 드라마 남자 우수 연기상, 여자 우수 연기상, 먼저 남자 우수 연기상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네, 화면으로